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했는데 여기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말싸움을 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강상구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고성이 오갔다는 표현도 있고 또 대통령이 뭐 싸움을 말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보통은 여야가 언쟁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제 불편한 대화를 주고받는 게 보통의 얘기인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예, 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과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예. 얘기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황 대표도 그렇게라니요라고 화를 냈다는 거죠. 예. 황 대표로서는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는데 다른 정책도 아니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설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손학규 대표가 뭐 왜 남의 의원을 빼가느냐라고 따져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예. 그것도 법이라고 냈냐라는 말에 분통이 터졌다고 황 대표 측은 설명하는데 어쨌거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어제 배석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하면 1대6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이런 구도다 보니까 문 대통령은 싸움의 당사자가 될 필요도 없이 중재자 내지는 심판의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대표의 설전이 부각되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2시간 50분 중에서 불과 1분 정도 있었던 일이라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 역시도 이채로웠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오늘 뭐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것도 또 좀 논란이 됐죠. 자, 어쨌든 뭐 야당 대표들이 상당히 얘기를 모처럼 많이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후반기부터는 자, 이런 이견을 뭐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변화의 분위기 이런 건 좀 있었습니까? 어제 만찬이나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을 보면 문 대통령이 뭐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중단 없이 나가겠다라면서 국정 운영 기조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의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는 자영업자 문제를 안타깝다고 하면서 탄력 근로제 6개월 연장 수용을 노동계에 요청했습니다. 자, 인사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법무장관 자리 비어 있죠. 예. 또 이낙연 총리가 곧 당으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 네. 비서실장이 마침 또 어제 개각을 네. 언급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가시적인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까? 어제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좀 점검을 해봤더니 여권 예. 내부의 이견 조율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견 조율이 다 안 됐다 이거죠? 예, 예. 예.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총리직에서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고 예. 윤호중 사무총장도 아직 당에서 개각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문계 그렇죠.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총리는 딱 친문이라고 분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예. 보니까 친문 직계에서 좀 약간 뭐 좀 예, 그런 거죠? 분위기가 좀 있는 예.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 후임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것도 궁금할 텐데 예.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 김현미 장관 정도가 자주 거론되는데 예. 아직 딱히 의견이 모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총리보다도 공석중인 법무장관 물색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진도가 싹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거론됐죠. 오늘 아침에도 몇몇 사람이 거론됐는데 여권 관계자는 이거 자가발전인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리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청문회를 고려하면 현직 의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을 시키자니 이러면은 지금 총선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시키면 총선을 넌 나가지 마라는 뜻이 그렇죠, 되지 않겠어요? 요걸 조율하는 게 아마도 문제를 예,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총선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예, 복잡한 거겠죠. 맞습니다. 연관해서요. 청와대가 지난 개각 때 이제 일부 야당 의원에게 입각 제의를 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야당하고 일종의 연정이 되겠죠. 오늘 이랬더니. 김성식, 이종훈 두 의원이 이제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전화 김성식은 바른미래당 예, 예, 그렇죠. 예, 의원이죠. 예. 통화를 해봤더니
입각받은 건 제안받은 건 맞답니다. 예, 예. 맞는데 단칼에 거절한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거는 이건 여론조성용 카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용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야당 정치인을 이용한다라는 의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청와대는 희망을 놓지는 않았다라면서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개각에라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러브콜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네요. 다음 개각 때라기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야당이 안 해줘서 뭐 예. 이런 말을 위한 사전 동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강상구 정치부장 잘 들었습니다.